자, 잡았고 왼쪽 위에 저거 잡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 오케이, 또 진급. 경험치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네. 경험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네. 전략가 3차 올려주고 2업은 아직 1? 저거 잡아. 도망간다. 저놈이 도망을 가야. 잡아. 아직까지 뭐냐, 최고 사단은 정비 중에 있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잡아. 좋은 돌타 멀티는 있는데 이게 좀 그렇거든요. 아기가 기다려야 돼.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전략 짜고 막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사람들이 멀티 잘 안 합니다. 멀티플레이는 솔직히 뭐냐 가능만 할 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방첩대 저 끌고 가가 저거 잡아야 되는데 남은 방첩대가 없잖아. 스님이 다지. 심각한데. 방첩대가 없으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네. 빨리 다케사를 밀어버리던지 해야지. 그리고 저쪽에 무역은 어떻게 됐어? 무역 해군 호위해줘야 되나? 뭐야 이거? 도쿠가와 해군 밀어버려. 해군은 어느 나라든 우리 조선을 이길 수가 없어. 저기 계시네. 공격함 호위해서 잡고 무역지점까지 거의 다 도착했네요. 사바나 밀어버려. 저거 이건 또 뭐야? 야 싹 쓸어! 몰락은 그녀인데. 뭐야 이거? 자들 뭐 흑선이라도 있나? 야 처음으로 해군에서 졌는데. 전마들 뭐 이순신이라도 있어? 몰락은 이제 1700에서 1800 세기 18세기 17세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함대들도 억수로 현대적인 게 많아요. 전마들 뭔가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야, 막 밀고 들어온다. 왜 계속 지지?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현장 지도해야 되네. 어쩔 수가 없네. 가자! 덤벼라! 덤벼 이것들아! 약이 떨어졌네. 약이 없어! 블루베리 비타민! 오렌지 비타민! 둘 다 없네. 큰일 났다. 약이 떨어졌어. 이거 뭐야? 왜 이래 하얘? 너도모 고프로자. 오이에노 신조니 시타가이 오로카나 마네와 세즈 아노 바카도모노 지고크 이키오 테다스케 시테 야레바 쿄와 키토 요이 히니 나루. 안개가 이빨 찬데.
一歩たりとも交代せんぞ。わしは最後まで戦う。お主らもきっと同じ考えであろう。あのたわけどもには戦う前からうんざりだ。たわけにはいつもへきへきするが、 앞이 보이긴 하나. 불안하네. 또 튕길 것 같은데. 코코와 진짜 すごいよの. 오야시마 히로시 といえど, これにかなう城はないじゃろ. 와가군의 力가 그. 야. その凄さが 마스というものじゃ. 進め! 와가 가메와 에엔니 노코루. 하타지르시오 아게요. 임진왜란 모드는 엄청 어려운 편이에요. 참고로 초반 조선이 방흥이라서 장군이 끼어있었네. 임진왜란 모드는 모드 중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수비대. 아 이건 수비대를 배치해도 숫자가 적어. 전체 커버가 안돼. 공수가 한 부대만 더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야. 갑사가 있긴 하네. 그나마 갑사. 갑사도 지금 부상 중이라서 딱히 그렇게 필요한 부대가 없네. 심지어 또 안개 속이라서. 아이씨, 우리한테는 억수로 악조건인데. 정렬 끝. 밖에 전마들은 뭐야? 아, 살 수가 하나 남았네. 저건 또 뭐야? 가신단. 중앙성 한번 지켜볼래? 가신들 집합. 고장 사무라이. 나쁘지 않아. 아시가로 수비대. 나쁘지 않아. 야리 아시가로. 나쁘지 않긴 한데. 배치 끝. 전투 시작! 야, 전마들 그냥 올인해서, 전방을 올인해서 오네. 야, 숫자 봐. 미쳤는데? 하하, 중국입니까? 이건 뭔 중국이신가? 간신단, 가신단, 가신단. 이분들 무슨 중국 따라 하십니까? 이미 무슨 깃발 부대야? 와우. 빙고. 열의아홉은 아시가로라서 막상 붙으면은 적들은 초전 박살 난다는. 와, 씨. 이건 인민전사단이잖아, 무슨. 인민군인데? 고아국의 영광을! 야, 미쳤다. 갑사! 전 아군에게 용기를 불어주어라. 쏴버려! 갑사의 위홍을 내라. 왜 갑사가 갑사인데? 사정거리 얼마 지금? 야, 사정거리 300이네 아직. 역시 갑사는 사정거리 하나는 최고입니다.
어디서 날라오는 화를지 모르고 계속 죽어나가는. 이거 오프닝 영상에서 좀 자주 본 모습인데, 화살을 맞아도 물러가지 않아 적들이. 이건 어떨까? 불화살 발포. 중간중간에 내가 컨트롤 못할 걸 계산해서 미리미리 버프 걸어주고 격려 시작. 야, 온다! 야, 이번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네. 어디서 많이 보던 전술이다잉? 공수 쏴버리. 네가 불화살 쏘면 우리도 불화살 쏜다. 우리가 못 쏠 건 또 뭐해. 긴장하시고. 야, 살수가 몸빵을 잘 대주고 있어. 자, 올라옵니다. 그립! 오른쪽 넘어왔다. 막아라. 공황! 수입! 있는 불화살 다 쏘고 공수 싹 다 쏴! 적을 막아낸다. 뒤쪽에 보이는데 땡겨도 되나? 땡겨도 돼. 뒤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네요. 앞으로 성의 병사는 충분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동! 야, 안게라가 일단은 보병들 시야는 둘째치고 내 시야가 잘 안 비네. 아직까지 적군 대장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무슨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려봅시다. 뭔가 생각에 빠진 것 같은데. 영립성 한번 지켜보자고. 야, 이건 뭐 안개 속이라서 적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구만. 중앙 맞고 뒷부대 다 앞으로 와도 되겠다. 땡겨. 이동. 심연하게 놀아보자고. 자, 갑사들은 그냥 뭐 심연하게 쏘시면 됩니다. 야, 축제인데 축제. 그냥 축제를 즐겨라. 왕청 밀어내는 게 충분하잖아. 적군 올라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죽이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저기들은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올라오고 있어. 잡는 게 더 빨라. 올라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죽이는 속도가 더 많다.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그리고 할 일 없는 가신단, 간신단, 일명 간신단. 야들은 그냥 여기서 쉬자고. 밖에 전쟁이 터지든 말든 여기는 로얄층이니까. 성문 태우는 건 야들이니까 성을 보존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야들이 수리를 안 하려고 성벽을, 성문을 안 태웁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AI가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유자비를 생각을 하는 거야. 유자비 때문에 안 태우는 거야. 성을 태우면은 성을 고치는데 돈이 들잖아요. AI는 그것마저 아끼려고 하는 거야. We have captured their tower, my lord. 정의 살수로 이제 정의 살수 좀 돼야 이제 병사지. 야, 그래도 싹스럽네 정의 살수들이. 언론을 족족 다 뭉개버렸네. 여길 백날 넘어와도 우리가 잘 맞고 있어. 몸 뚫어 이거. 여기 중앙도 올라봐야 여기는 뚫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충분하게. 오른쪽이 좀 비었네. 정예사에서 오른쪽 중원. 오른쪽 중원 들어가시고. 자, 정예사로 투입. 적군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엄청 걸릴 거예요. 규모 엄청 크다 이제. 좀 더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긴 하겠는데. 지금 제가 i5거든요. i7은 필요하겠어. 제가 돈을 많이 많이 벌어서 빨리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나 돼서 이게 만약에 렉 없이 돌아간다, 야 볼만할걸요. 엄청 볼만할걸요. i7 하려면은 제가 메인보드부터 시작해서 싹 다 바꿔야 돼요. 메인보드 바꿔야 되고 i7을 달려면 와 필요하지도. 적어도 한 70만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 컴퓨터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면 정주화면 아닙니다. 70만원 그럼 별풍으로 하면 몇 개야? 아씨 다 안 나오는데. 이건 후원자를 받아야 될 판인데. 별풍으로 받아갖고는 절대 못사. 그래픽카드는 현재 GTX 970 꼽혀있어요. 자, 그래서 CPU만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벨베카드는 지금 항공모함 꼽아놨어. 지금은 지금 CPU하고 온도 때문에 지금 더워서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본체가 폭발하려거든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제가 이걸 돌리잖아요. 렉 없이 돌아가요. 여름에 상황, 여름에 이게 지금 더워서 그래. 열이 너무 나서 처리를 못해. CPU는 이제 i5입니다. i5 4600인가? 그럴 건데. 청소는 매일 해요. 대구가 오늘 3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매일 하는 거예요. 방송 끝나면은, 방송을 1시에 끝내잖아요. 그럼 목본 받으면서 2시 돼요. 2시부터 3시까지 컴퓨터 청소하고. 아이, 컴퓨터를 제가 얼마나 아끼는데. 공차보다 아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가 여름이라고. 제가 그리고 원래 제 방에 원래 조그만한 에어컨이 있었는데, 에어컨 때문에 이제 저 컴퓨터가 열을 좀 식혀주기도 했는데, 에어컨이 수리를 맡겼어요. 조그만한 미니 에어컨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수리를 맡겨갖고 내가 지금 저 방이 너무 더워요.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제 방 온도가 32도예요. 32도. 저도 지금 팥빙수 말아 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빨리 거실을 뛰쳐나가고 싶어. 거실은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는데 제 서재 너무 덥네요. 근데 어제 유튜브 업로드 안 돼 있던데 더워서 이 방에 입고 제가 컴퓨터에 있는 방에 입고 싶지가 않아요. 더워갖고. 덥지만 않으면 돼. 덥지만 않으면 다 해먹겠는데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또 열이 많아요. 미칠 것 같아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36도 나올 때 제가 37도거든요. 열이 많아. 추위, 열이 많기 때문에 추위도 잘 타고. 더위는 더욱더 잘 타고. 그거 같은 체질입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The men are fatigued, my lord, and some must rest. 컴퓨터도 지금 주인 닮아갖고, 어? 열이 막 이빨 찼거든요, 지금. 안 터짐 다행이에요 지금. 아우. 이 대처 언제 끝나나? 일단은 맞긴 합니다. 자들이 올라오는 속도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더 빨라요. 무슬무한 놈들이 언제 나오려고 이 속도로 한 시간 기다려야겠는데. 나중에 본체를 물에 여야겠어. 멘보드하고 그런 건 다 떼버리고 본체를 물에 넣어버려. 본체 겉에 좀 먼지가 좀 있네. 게임 소리가 지금 뭐냐 무친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마이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캐자리 지금 팥빙수 먹고 있다니까. 지금 어떤 병사라도 밖에 나가면은 없어져요. 형 저기 지금 인파에 몰리면 없어져요. 지금 이 타이밍 되면 이제 슬슬 사무라이들 올라간단 말이에요. 야들 사무라이 맞지? 사무라이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자살행입니다. 없어져요. 사일수 투입.
야리고 전 사무라이들이 와 촬영이가 싸우려고. 아따 졌다. 어 또 그렇네. 야 가신다. 어 성문 열고 마장 들어가자. 안 그래도 마장 들어갔네. 야리 로딘이 기다리다 지쳐갖고 마장 들어갔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성문 열고 마장 뜨고 있네. 나는 지휘한 적이 없는데. 버프나 좀 걸어줄까? 버프. 맞나? And some must rest. 지금 화질이 다 깨지나요? PC 깨지고 모바일 깨지고 둘 다 깨지나요? 현재 둘 다 깨지는 건가? 아니면은 핸드폰만 깨지는 건가? 이게 폰 사정 따라 깨지고 안 깨지고 좀 있더라고. 야, 자 개떼처럼 오는 개떼처럼 나와. 아, PC도 깨져요. 잠시만, PC 문제인 걸 수도 있어. 잠시만요. 게임을 잠깐만 멈출게요. 어때요? 마장창? 마장창 계집니까? 좀 덜 깨져지. 이게 엑세스블릿이 좀 그래요. 이게 CPU 사용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아, 좀 그렇긴 해요. 언제 끝나라나? 아, 덜 깨집니까? 아, 그래, 핸드폰을 좀 놔요. 희팽님 어서오세요. 그럼 됐어. 아,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빨리 도망가고 싶거든요, 더워갖고. 방송이고, 자수고, 지금 도망가고 싶거든요, 이제 더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지금 사우나고 사우나야, 사우나. 그냥 황토 사우나야. The men are fatigued, my lord, and some must rest. 여기 해복산 하나 떠들고 싶은데. 유프리얼 없나? 유프리얼 빵 터뜨려버리게. 태블릿 안 깨져요. 오케이. 전투는 언제 끝나라나? 야, 어차피 질 거 빨리 끝내라. 그러긴 또 아깝단 말이야. 큐큐 사고 싶다, 큐큐제. 이게 금방 돌아와요. 오케이. 공인 어서 오세요. 야, 이 개판은 언제 끝나나? 해체 확인. 7명밖에 안 남았네. 겁먹어. 임군의 군대는 겁먹지 않는다. 죽어라.
전장에서 죽음 죽었지. 우린 절대 꿇지 않아. 덤모가 도망가는 병사는 우리 비행부에 필요가 없다. 밖으로 더 보낼 수 있는 부대가 없을까? 야, 적들 저항이 생각보다 커졌다. 조각몸을 한번 해봐야겠네. 포타로 시리즈 중에는 쇼군은 쇼군만의 재미가 있고,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입을 털털하도 나쁘지 않아. 미디블 톨타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디블 톨타워도 이게 조금 뭐 선기사장 같은 뭐 그런 요소가 좀 중세시대 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알겠습니다. 원 오브 아워 유닛스 하즈 유즈드 올 잇츠 애뮤니션 마이 로드. 아틀라 그 훈족은 별로야. 훈족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야. 저 대장 무대만 처리하면은 전부 안 끝날 건데. 대장 무대 처리가 늦어지고 있네. 한 무대 개멸하기 어쩔 수 없죠 지금 전면전. 돌부리는 놈들과 막으려는 놈들의 극한 대립. 현재 영어로 나오는 목소리는 지금 전쟁 상황 얘기죠. 뭐 장군이 죽었다, 성문이 열렸다, 성벽이 뚫렸다, 적들이 몰려온다, 적들이 후퇴한다, 아군이 후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제너럴 has fallen. A cutting blow. 고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상황이 적장만 잡으면은 손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왼쪽에 지금 저 장군 호위대 저 두 개만 잡으면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야, 흑수를 잘 막아주고 있어요. 끝! 야, 진짜 기나긴 전투였다. 적군 전체 패주! 승리! 손해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겼네. 아군 2,700명으로 적군 11,000명 전멸.
저 빌어먹을 놈들은 언제 다 죽을라나? 젠장. 뭐 전부 다 쿠데타야. 야. 야, 쿠데타라. 세금 징수로 화가 난 국민들을 국민들로 위험에 처한 BM조사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기 문제로 좀 빨리 방종을 할게요. 본체가 터질라 그러네요.